그래서 놓쳤다는 게냐? 송구하옵니다. 뒤따르는 것을 눈치챈 듯하여 화랑들이다. 주의하여 따르라 하지 않았느냐? 예. 지금 즉시 화덕사로 가야 합니다. 화덕사?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사람을 하나 데려와야 합니다. 사람이라니? 누굴 말이냐? 오늘 밤 화덕사를 습격한다. 목표는 월천이다. 대사님! 대사님! 나무가 한 세 번 보자니 제발,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대사님. 예, 궁으로 가야 합니다. 예? 공주님이 갑자기 승하신 것도 이상하고요. 저기 또 하여간에 가야 한다고요. 예, 왜 싫어한다고 낫지도 않는데 맨날 싫어만 하시고 저희들 이거 좀 풀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고쳐먹으려고 노력도 할 텐데 사실. 아싸, 좀 씨.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대사님. 나무가 한 세 번 보자. 뭐? 월천 대사를 빼내올 겁니다. 해서? 미실의 신권을 빼앗을 거예요. 해서? 미실을 쓰러뜨릴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네가 진정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폐하, 소녀, 폐하의 둘째 여식, 이 나라의 공주 덕만이옵니다. 폐하도 그 누구도 저를 반기지 않을 것이오나 전 반드시 그 자리로 갈 것입니다. 폐하의 여식으로, 이 나라의 공주로, 신국의 선골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야? 제가 계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 딸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아니, 뭘 하려는 건데? 얘기를 해봐. 신라를 가질 거야. 네가 하려는 궁극의 목표가 뭐냐 말이다. 뭐냐니까 그게! 왕이요. 난 신라의 왕이 될 겁니다. 미실이 신라를 차지한 방법 그대로.